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비스센터나 카센터를 방문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엔진오일 교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도 일부 악질 정비사들은 비싼 엔진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엔진이 금방 맛이 간다고 겁을 주면서 리터당 5,000원에서 만원짜리 엔진오일만 넣어도 충분할 차량에 리터당 5만원 이상의 엔진오일을 팔아먹는 등 호구 등쳐먹기식의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 양아치 정비사들은 우리들이 엔진오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정비사의 호구몰이에 당하지 않도록 엔진오일은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한테 맞는 엔진오일을 고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볼 줄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점도, 두 번째는 규격, 세 번째는 기호입니다. 자 그럼 점도부터 봐볼게요. 일단 엔진오일을 보면 OW30 이런 식으로 표기된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W 앞에 써있는 숫자는 저온 점도를 뜻하고 W 뒤에 써있는 숫자는 고온 점도를 뜻합니다. 일단 저온 점도는 숫자가 낮을수록 엔진오일이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부드러운 점도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계절상 강원도 철원 같은 곳에서 차를 밖에 세워두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5도까지 버티는 0W를 사용하시면 좋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0W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OW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온 점도에 대해서 봐볼게요. 고온 점도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엔진오일이 묽어지지 않고 더욱 끈끈한 점도를 유지하게 돼요. 근데 고온 점도는 저온 점도와 다르게 숫자가 높다고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고속 주행 시 엔진오일이 묽어지는 게 줄어들어 엔진을 보호하는 능력이 올라가긴 하지만 끈끈한 점도 때문에 그만큼 회전 저항이 높아져서 연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온 점도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운전하는 환경과 스타일에 맞춰서 고르시면 됩니다. 동네마트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신다면 10, 20, 시내 주행을 자주 하고 고속도로도 가끔씩 탄다고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오일의 규격은 API, 일삭, ACA 보통 이 세 가지로 구분돼요. 일단 API와 일삭은 최신 규격일수록 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API는 SD에 붙은 알파벳이 Z에 가까울수록 일삭은 GFD에 따라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규격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최신 규격일수록 좋은 거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API는 SN 등급 이상, 일삭은 GF5 등급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ACA는 가솔린, 디젤, 상용차로 구분지어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DPF가 달려있는 디젤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DPF의 내구성을 늘릴 수 있는 C3 등급 이상 엔진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유는 1기유부터 5기유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1기유와 2기유는 광유, 3기유는 광유를 정제해서 만들어낸 합성유, 4기유는 100% 화합물로 만들어낸 합성유, 5기유는 에스테르 계열의 합성유입니다. 1기유에서 5기유로 갈수록 엔진오일의 품질이 좋아지는 대신 가격이 비싸져요. 그런데 이 중에 광유와 5기유는 선택사항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 가격이 저렴한 오일을 찾기 위해서 1, 2기유를 선택한다면 오일의 점도저하 문제로 교체 주기가 너무 짧아지고 5기유는 미친 듯이 비싸지만 고출력을 기대해야 되는 레이싱 경기에서나 쓰이는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 정도 엔진오일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3기유와 4기유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일단 엔진오일 통을 보면 3기유는 VHVI, 4기유는 파워로 표시되는데 기본적으로 4기유가 3기유보다 엔진을 보호해주는 성능이 좋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3기유의 성능이 많이 딸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3기유만 해도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좋은 엔진오일을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3기유를 선택하시고 나는 내 차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기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3기유는 리터당 5,000원에서 만원 선, 4기유는 리터당 13,000원에서 2만원 선에서도 고품질의 메이저 제품들이 많으니까 정비사가 무턱대고 좋은 엔진오일이라고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을 리터당 4만원에서 5만원 선으로 추천한다면 믿고 하세요. 100% 눈탱이 치는 겁니다. 자 엔진오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때부터는 내 차량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확인하고 그에 알맞는 엔진오일만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엔진의 보호를 핑계로 과도하게 비싼 엔진오일을 권유하는 정비사에게 호갱당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엔진오일에 대해서 모르시더라도 이런 정비사들의 눈탱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오늘 광고로 말씀드릴 마이클이라는 어플인데요. 광고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이 어플을 통해 엔진오일까지 갈아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진짜 추천할 만한 어플입니다. 일단 마이클에서 엔진오일을 갈았던 과정부터 보여드려볼게요. 먼저 어플을 시작하고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내 차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음으로 엔진오일 교체 예약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내 차량에 적합한 엔진오일 추천 목록과 예약할 날짜 그리고 입점된 카센터가 쭈르륵 나옵니다. 먼저 마이클이 제 차량에 맞는 엔진오일을 추천해준 것부터 보면 지크 X7 OW30, 캐스트롤 마그네틱 OW30 이 두 가지예요. 지크 제품은 VHVI 3기유, API SP 최신 등급, 일삭 GF6 등급이고 캐스트롤 제품은 VHVI 3기유, API SN 등급, ACA C3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두 제품은 6대 메이저 정유사 중 SK와 캐스트롤의 제품이기 때문에 워낙에 총평이 좋은 제품들이에요. 따라서 마이클에서 추천해주는 엔진오일은 믿고 사용해도 괜찮을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선택하면 그날 작업이 가능한 카센터 목록이 보이는데 현재 입점된 카센터가 1500여 개로 꽤나 많아서 그런지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이 많이 떠서 멀리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또 카센터를 고르는 중에는 카센터의 정보, 고객들의 리뷰, 작업 내역, 그리고 가격까지 볼 수 있어서 카센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의구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카센터 방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기능들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게 추천 엔진오일과 카센터, 방문 날짜만 선택하고 결제하면 예약이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결제
선결제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선결제를 했기 때문에 카센터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등등의 과잉 정비를 유도하는 말을 들을 일이 없어서 너무 깔끔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했을 때는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혀 없이 20분 만에 작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정비가 끝나면 점검 리포트도 날아오는데 여기에는 현장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지금 당장 바꿀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 주셨던 사장님의 총평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이번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든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비 이후에도 어플레에서 내 차에 대한 관리가 꽤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저는 지금까지 엔진오일을 갈아보면서 부품을 직접 찾고 도매가로 싸게 사서 카센터를 찾아가 공인비만 주고 갈아보기도 했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가서 갈아보기도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마이클이 저한테는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엔진오일을 찾아보는 시간, 제품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카센터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 카센터 현장 방문 시 대기하는 시간처럼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컸어요. 그리고 정비소 평가, 정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눈탱이 걱정, 정비사와의 기싸움할 걱정, 이런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비용 자체도 서비스센터보다 30%가량 저렴한데 직접 부품을 구해서 움직일 때보다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바꾸는 엔진오일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바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엔진오일은 무엇을 골라야 할지, 카센터는 어딜 골라야 할지 여기서부터 벌써 막막하신 분들은 마이클 이용해보시면 큰 시간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 같은 경우에는 어플 자체적으로 만원짜리 쿠폰이 꽤나 자주 나오는 편이고 지금은 광고 기념으로 거기에 2,000원이 더 붙어서 12,000원짜리 쿠폰이 발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마이클 어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카센터 이제 불편한 마음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다니세요.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독인구조대.